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호 형제 맞나요? 딱 서니까 목사 분위기가 딱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들으면 곤란한데, 그치? 예.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 아마 준비가 오늘은 안된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의 교회 성도들 맞죠? 예. 저희들이 등록 재은신 카드를 다 받도록 하고 있어요. 왠가하면 오클랜드 내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정확하게 소속을 하고 또 교회 보살핌 그리고 돌봄, 똑같은 말인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 주일 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여러분들 별도로 다 작성을 해 주셔서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이 변화, 육체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울고, 엄마, 젖 먹고, 또 그냥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변 보고, 또 이상하면 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돌봄이 아니면 자라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유아기가 있죠. 또 점점 세월이 가서 또 이제 유치원을, 킨더가든을 가고, 또 프라이머리를 가고, 칼리지를 가고, 또 유니버시티, 또 이게 여러분들이 양 아들트가 되시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갓난 나이 모습으로 그렇게 있게 되어진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가겠는데,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좀 아픔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생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헤르만 헤세를 아나요? 역시 모르시네. 아주 방랑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이 데미안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알은 하나의 세계다. 그 알에서 새, 예 단계로 나가려면 그 껍질을 깨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그 새의 세계를 펼쳐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가 누구고, 엄청 변하죠.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성경은 이 변화,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 더 넘어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을 우리 정호 형제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읽기가 조금 딱딱할지 모르는데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 모른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해가다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이 이야기에 남자와 여자끼리 사귀게 되는데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인간이 저지른 죄를 온몸에 다 안고 신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고, 이걸 변화해요. 삶에서부터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11장까지 쫙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지면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정죄에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를 입은 사람이 어떤 것이 변화된 삶이냐,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1절과 2절인데 먼저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패턴, 가치, 체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그 가치 핵심 가운데 흐르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 돈이에요.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리고 명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이 돈을 작은 부분에서 더 많이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 500불에 있는데 갑자기 1500불로 딱 나타나서 마음이 편안하죠. 든든하고 야, 한 달 동안 아주 잘 지낼 수 있겠다. 한번 썼는데 1000불을 쓰는 사람은 뭐 차원이 다르겠지만 뿐만 아닙니다. 내가 직장 좋은, 별로 썩 좋지 않은 직장인데 더 나은 직장 때 얻으면 얼마나 성취감이 있고, 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얻는 것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자기 만족,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권력, 명예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도 좋아해요. 명예도 좋아해요. 근데 야, 저 남우택 목사 진짜 아니다, 그런 말 하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세요? 없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가 하면 돈, 권력,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둬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집중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도 버려요, 친구도 버려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신문 사회의 주인공으로 사회면에 막 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복음주의 지성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학생 청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노베이션이 가는 거야. 이 혁신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마음의 혁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복과 만족을 따라 행하면 일시적으로 만족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얻지만, 그래서 그 순간 템포러리로는 이 만족을 얻지만 그 삶의 가치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불행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대신에, 다시 말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돈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죠. 권력, 명예, 이것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과정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최고의 가치로 도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얻는 과정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가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취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모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그 바로의 애굽의 궁정, 화려한 왕실 교육을 받았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 모세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력과 화려한 삶이 나빠 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왜 이것을 포기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뭐예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원하는 돈, 권력, 명예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이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 와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밥 세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고,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집 많이 사고, 다시 말해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관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똑같이 도시 문화에 있어서 이 도시문화는 얼마나 경쟁이 많아요. 자업이 한계에 있어요.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의 기업들이 다 요구를 다 해줄, 오퍼해줄 그와 같은 자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있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지혜이고 분별력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아,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 사람 얘기 잘 없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바꾸고 자꾸 바꿔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대가 여러분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온 우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 역사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냐, 변화가 뭐냐, 이 믿음, 이 가치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상을 주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변화의 출발인데 여기는 고통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잘못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선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 그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가고 나에게 최대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또 반대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왜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인생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예배를 온전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오늘 뭐 수련을 갔다 왔는데 피곤하겠는데 또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네, 좀 부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 마음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 마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라 그러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에는 생각이 있다. 두 번째,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가 있다. 근데 또 하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통틀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플래시, 육신, 이걸 오늘 본문에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소울 내지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오늘 생각하면서 조금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마음에 있는 요소 있는데 이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 인포메이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체험해 가면서 얻는 정보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제를 바라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평가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생각에서, 정보 때문에 생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사람의 개인의 이 생각이 한 그 개인의 삶을 움직이가는 기본적인 원천이다 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해라. 그런데 어떤 이상한 가르침에는 남자는 한 사람이고 여자는 여러 사람 그녀라도 좋다, 이걸 일부 뭐라 그래요? 다소 그 생각 괜찮네, 특별히 남자들. 예.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은 뭡니까? 거짓 정보를 주었던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 잘못했어요. 그러니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그 생각을 자기 자신의 삶에 딱 적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끄러움이 일어났고 수치가 일어났고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야, 다른 사람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그러는데 괜찮아, 뭐 어때서, 다들 남들이 다 가는데 괜찮아. 다른 사람은 야,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이야. 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내버려둬,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어른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호수에 가면, 특별히 그 밴쿠버에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 거기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 호수가 많은 이 카나다에서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다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대어를 낚았어요. 그 대어를 딱 낚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야, 저 할아버지 기분 좋겠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물고기 잡은 그냥 물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런. 다시 낚싯대로 고기를 잡아서 그보다 훨씬 작은 것, 이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 그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어르신, 이 왜 그러시나요? 아까 전에는 큰 걸 놓아주고 이렇게 작은 것은 여기에 담으시냐고. 그러니까 내 맘이요, 간단해.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딱 요만하거든. 예. 그냥 이 사이즈에 크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서 넣으면 되지. 예. 근데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죠. 많은 것들을 읽죠.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뭐예요?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팩트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또 듣고 있는 사람, 사실로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건 그 사람의 멋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사상에 딱 빠져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기준 이야기하면 저 꼰대 같은 교감선생님 또 있네, 교감선생님 또 있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냈어요. 정말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그냥 뭐라고요? 정결하며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 무엇이든지 그다음 뭐예요? 사랑할 만하며 그다음에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느냐? 그다음 엑셀런트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 무엇이 옳냐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지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건 두 번째. 감정을 바른데 두어야만 합니다. 자, 이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에는 반드시 감정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고 기분 좋은 생각하면 기분 좋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기분 아주 이상하다 그런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 중요하냐? 사람이 기분 따라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을 만날 때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묻지. 오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묻냐? 그러잖아요. 감정이 기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해요. 이 감정 기분 좋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근데 그 감정은 누구예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감정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잘 나가는 야구선수, 축구선수,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가수들 엄청난 큰 콘서트를 하고 야구 경기를 하고 딱 놓으면 허전해요. 그 허전하다 보니까 허전한 그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워요. 무엇을 채우죠? 물로 채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이러면 목도 축여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유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술을 채우고 또 약을 채우네. 약도 구약하고 신약을 채우면 정말 좋을 텐데 마약을 채워요. 그러니까 실수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들이 미국에도 있고 오클랜드도 있고 한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해가면 실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나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세포 저는 단세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이 없는 사람이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어요. 자고 싶으면 자요. 놀고 싶으면 놀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근데 말로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너 너무 뚱뚱해. 난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말이죠. DNA가 원래 좀 이렇게 몸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없고 난 솔직한 너 친구니까 이야기하는데 너 뚱뚱해. 기훈아. 이래 이야기하면 아빠지만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철부지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어리석거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이 세대는 우리가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정에는 선한 감정 그야말로 이 뉴트럴한 감정도 있고 아주 악한 감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스만 사마리아 비유가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길 가다가 보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걸 동정심이다. 예, 긍휼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다가 이상한 사람 있네. 피를 흘렸네. 강도를 만났네.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저 피 묻은 사람 만지면
내가 지금 당번인데 제사장 당번드려야 되는데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괜히 이상하게 엮였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 나쁜 감정이 있어요. 파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직장, 결혼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모든 것 이런 것 친구가 쫙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예, 축하는 하고 싶은데 마음에 배가 아파. 시기예요. 그래서 표정은 축하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돌아다 보면 저 자식 밥맛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샘이에요. 시기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발 감정 컨트롤을 잘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이 잘못된 감정이 극대화되다 보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낯설어 가지고 그냥 겁주려고 했는데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살인사 끝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감정이 나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에 말씀해 가고 있는데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좀 더 좋은 건 먹고 좀 더 마시고 거기에서 예,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감정, 성령 안에서의 감정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의지를 예, 바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생각, 감정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생각도 잘하고 감정도 이끌린데 바른 감정이 이끌린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생각도 이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감정도 이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때는 동생이 와가지고 희야 밥 먹으러 한다 이래도 아니 나 바빠. 엄마가 와가지고 얘 밥 먹어 이랬는데 조금만 있다가요. 그러다가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이놈아. 기분 나쁘겠죠?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게임 내가 좋아하는 운동 다 좋지만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의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나의 의지의 선택 여기에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누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왕인데도 믿음이 있었는데도 예, 바스에서 옷 벗고 모욕하는 여자 여인을 보다가 정욕 때문에 넘어갔어요. 성군 다윗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야, 이 나의 의지가 아, 나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상황에 이끌린 대로가 아니라 이 의지를 주께 두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붙잡아야 할 부분이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물어가면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가난아이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대학 청년이지만 오히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들은 과거에는 찬송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이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까칠해졌어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이런 찬송이 필요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예, 이 찬송이 필요해요. 그럼 은밀히 이야기해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찬송 가사는 어울리는 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어울리는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인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이미 성령님 임재하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의식, 이와 같은 생각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지난주에는 인식하자 인식하자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야기했죠? 생각, 감정, 의지. 근데 달라스 윌라드는 몸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저기 나타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는 원에는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함축적인 단어예요.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다 어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제가 영혼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의 인격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평가가 되어진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되어지면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님 손들고 찬양 쫙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원론 사상, 영지주의는 그래요. 육체가, 이 바디가 있는 사람은 이 세속적으로, 정력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학교에 가서는, 예, 아주 못된, 자기 마음대로 다, 직장에 가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속에 예배로 드리라.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왠가 하면 말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를 막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막 그렇게 해요. 그거 싫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정직하게 번 대로 세무서,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생각과 이 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여자 데이트합니다. A라고 하는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A 자기밖에 없어. 근데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B예요. 내 마음에 자기 있어, 또 그래요. 또 C한테 또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앞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 사랑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말하는 것과 몸의 행동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위선이죠. 거짓이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를 듭니다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지금도 영원히 내가 죽기까지 당신밖에 없다 그랬는데, 말을 하는데 뭐 시간만 나면 예, 고등학교 동창생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시간만 영화 보고 막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각이 잘못되면 몸이 잘못되어지는데, 이 몸이 예,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의 고백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 눈, 그리고 입, 손과 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몸 단장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이 피트니스 센터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과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값진 것이 뭐예요? 외모로 단장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고, 숨은 속사람, 숨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값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값진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의지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게 가는데, 여러분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돈, 권력, 명예가 좋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일에만 미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과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잠, 직장생활, 신앙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함께 균형 있게 우리가 지내가야 하는데, 이 세대를,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모든 부분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린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을 바르게 하여 날마다 새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